여러분에게 주님을 왜 믿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만약 그게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이유라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주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를 가슴 깊이 확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도 가렸느냐 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려고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바로 전날 이 자리에서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여자들과 노인들, 아이들을 제외하고도요, 남자만 세워서 5천명이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시고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던 자리가 바로 그 디베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어제 그 자리에서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요, 혼자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왕이 되실 분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되실 분이고 자신들을 어떤 환경에서도 먹을 수 있게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 이분이야말로 삶을 걸고 쫓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디베랴 근처에 가봤는데 안 계셔서 결국에는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야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피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오늘은 기필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리라, 어제는 얘기도 못 꺼냈으니 오늘은 반드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요청을 드리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주님께 말문을 열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사람들이 아직 본론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그들의 심중을 뚫어보시고요,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곳에 왔는지 아심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걸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지 못한다는 말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떡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관심사가 떡인 걸 아시고 그 떡으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진짜 떡은 먹어도 죽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세상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생명의 떡 얘기에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다는 듯 주님께 자신들이 찾아온 목적을 돌려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벙 떴습니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먹여주십시오 라는 말에 이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시니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나를 잡아먹으라 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피까지 거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에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잡아서 살을 먹고 피를 음료수처럼 마시면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하시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육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을 하고 있으신 것인데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며 그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 뒤로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열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주님을 떠난 것일까요? 이들이 처한 환경에서 구원을 바랬던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문제일까요?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자 하여 주님을 믿은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이고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주님을 믿는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뿐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줄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부유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의식주 문제, 누군가의 압제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문제, 질병의 문제로부터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만약 주님을 이러한 이유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사람들이 떠난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이유도 이들과 다를 바 없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으시는 것 아니십니까? 건강이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으시는 거 아니십니까? 사후 세계에서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으시는 거 아니십니까?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믿으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면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렇게 언제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돈이 생기기는커녕 삶이 더 어려워진다면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시면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천국 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을 이유가 이제 없네요. 내 믿는 목적이 그거였는데 천국 못 간다고요? 그냥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기 싫어서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하겠어서 주님을 믿는 것이라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세와 같은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요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를 하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기도를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서 주님에게서 끊어지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인 사람들은 절대 이런 기도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모세와 사도 바울은요, 지금 누구의 마음으로 중보를 한 겁니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를 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마음. 죄값을 생명으로 치루어 지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중보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버려달라고 중보했을 때 주님께서 계약이 성사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우상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농사를 할 때 필요한 비를 얻기 위해서 농경의 우상 바알에게 믿고 빌듯이 풍요와
다산이 필요할 때 풍요와 다시를 가져다주는 우상 아스타롯과 아세라를 믿고 빌듯이 각각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우상들에게 그 목적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받을 신상으로 믿고 빌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우상들의 수준으로 주님을 끌어내려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과연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과연 그 믿음에 기뻐하시고 잘했다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 안에 주님을 믿는 이유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 물론 다 필요한 기도들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 기도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육적인 기도에 제한되어 있고 그게 다라면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을 믿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육적이라는 반증이 우리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영적인 회복에 주님과의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살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모세와 사도바울과 같은 중보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와 목적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와 목적도 그 목적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천국에 가고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이익 추구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그 자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던지신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구원도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 그 자체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할 때요, 신부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 그 자체 아닙니까? 그 자체가, 사랑 그 자체가 이유와 목적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요, 천국에 가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러한 삶의 결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피를 생명의 음료로, 참된 음료로 말씀하신 것도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주님만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생명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또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요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렵다고 주님을 떠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문불에 들어갈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베어 죽고 톱에 쓸려 죽어도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가 될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육신의 문제보다 영의 문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신앙생활에 힘이 들다고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고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는 것은 주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신부가 신랑이 가진 배경, 재산, 집 이런 배경만을 보고 신랑과 연합하려고 한다면 그 신랑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혼인은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던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이유가 영적인 것이 아닌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엉뚱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은 그것을 필터링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필터링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이유와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만을 바라본다면 언젠가 우리도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가슴 깊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아닙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나 제대로 믿고 있는 것 맞느냐? 너희들이 나를 쫓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영원한 생명이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임을, 그 자체가 구원임을, 그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믿고 쫓고 있으니, 주님을 한낱 우상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주님을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예비된 은혜, 준비된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뒤집힌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요,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요,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가슴 깊이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물으시는 주님 앞에,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아닙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가슴 깊이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슴 깊이 깨달아 다시 한번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에게 주셨던 그 계명대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허락하신 생명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모세와 사도바울과 같은 중보를 드리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으시길 소망하옵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닌
모두가 다 예비되고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